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보건기구가 결국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0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한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해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외 8개 지역에서 사람 간 전염 사례가 발생하고 확진자 발생 국가가 중국을 제외하고 모두 18개 국가에 달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건데요. 네. 방역에 총력전을 펼치고 의료진과 장비 지원도 확대하겠지만 국제교역과 이동 제한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비상사태 선포는 WHO 최고 전염병 경보 단계로 이 경우 해당 전염병 발생 국가의 교역, 여행 등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각국에 전달이 되고 국제적인 의료 대응 체계가 꾸려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다르죠. 네. 게다가 이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분명히 말해두겠지만 이 선언은 중국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아니다. WHO는 중국의 전염병 통제 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뢰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바이러스가 보건 시스템이 약한 나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 눈치를 너무 보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지난 2017년 600억 위안, 그러니까 10조 원이 넘는 돈을 WHO에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 WHO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워낙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뭐 다양한 정보들, 뭐 확인되지 않은 것들, 가짜 뉴스들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국에서의 야생동물 섭취 문화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의 원인이 됐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이 중국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의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판매된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이곳에서 채취한 33개의 샘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소멸될 때까지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고 중국 대내외적으로 야생동물을 먹는 문화를 영구히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기도 한데요. 네. 중국 연구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나온 것은 맞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전염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동물 숙주를 거쳐서 사람에게 전파됐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박쥐를 잡아서 파는 사람들은 박쥐가 가래를 삭히고 또 기침을 먹게 하며 이뇨작용을 해서 붓기를 빼고 간을 보호해서 눈을 밝게 한다는 등의 엄청난 영양가가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천여종에 달하는 박쥐는 평균 2.71종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으면서도 바이러스로 죽지 않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박쥐를 먹으면 사람도 이렇게 박쥐처럼 건강해질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에서 이 박쥐를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박쥐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먹는 이유가 구하기 어렵고 비싼 야생동물이 몸보신도 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 정도 소비가 가능할 정도로 부자라는 식의 과시용 의미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나라마다 음식 문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성도 인정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뭐 이렇게 전염병의 원인으로 지목이 된다면 또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혐오감 이런 부분들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말 좀 심각한 게 네. 주요 외신 보도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시노포비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공포증이 급속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관광지 등 공공장소에서 중국인의 출입을 막거나 중국인들의 식습관을 조롱하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네. SNS상에서는 중국 식문화는 저질이다라는 식의 인종차별적 발언이 전 세계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중화권으로 분류되는 싱가포르에서도 춘제 연휴 기간에 중국인은 식탁과 비행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먹는다는 인종차별적 농담이 오갈 정도였다고 하는데
게다가 이 세계 최대 서명 사이트죠. 체인지에서는 관광보다 국민 건강이 중요하다는 청원글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캐나다 토론토 북부 요크리전 교육위원회에는 중국을 방문한 중국계 학생들의 등교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 글이 좀 심각합니다. 중국인들은 야생동물을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감염시키고 있다. 스스로를 격리시키거나 당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식의 혐오 발언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중국인 부부에게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혐오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이런 차별과 혐오가 중국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동양인 전체로 그렇게 확산이 되는 추세라서 더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사실 우리 눈에 서양인들 거의 다 비슷해 보이듯이 서양인들 눈에 동양인들 역시 다 비슷해 보일 겁니다. 네. 뭐 실제로 이런 연유로 우리 교민을 중국인으로 오인해서 인종차별 발언을 퍼붓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일부 북미 유럽권 국가에서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전체에 대한 기피와 차별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지역 신문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기사를 1면에 게재하면서 황색 경계령이라는 제목을 내걸었다가 비판에 일자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이탈리아로 굉장히 성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 유명 학교인 산타 캐트리나 음악원이 최근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동양계 학생,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등과 또 관련 유형 국가에서 온 학생들의 수업 참석을 금지한다고 밝혔더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 강의실 출입이 금지된 대다수 동양계 학생들은 꽤 오랫동안 줄곧 로마 또는 인근 지역에서 거주를 해왔거나 그리고 원래 출신 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민 2세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또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에서는 확진 환자가 한 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학교 아시아계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언어폭력과 멸시하는 시선 등 노골적인 차별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MBC 방송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서 인종적 고정관념에 근거한 잘못된 정보도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외국인 혐오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다른 부작용이 될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실 차별과 혐오가 해결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과 이 소동이 언젠가는 또 끝나잖아요. 끝나고 네. 난 뒤에 결국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이웃이라는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다름을 향해서 차별과 혐오를 한다면 또 결국은 나에게도 언제든 또 이런 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부분도 분명히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화제 전환을 해서 좀 넘어가 보죠. 환경운동가 툰베리가 상표권 등록을 했다고요. 네,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자신의 이름과 또 2018년부터 주도한 환경운동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 또 집회 현장에서 사용되는 구호인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이세 가지의 상표 등록을 출원을 했습니다. 툰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의 이름과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이 어떤 동의도 없이 끊임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내가 나의 이름,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에 대해 상표 등록을 신청한 이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취지에 맞지 않는 목적으로 이 자신과 미래를 위한 금요일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법적 조처를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더불어서 이책 인쇄와 기부금, 상금 등 돈을 완전히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비영리 단체인 재단을 설립하겠다라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한편 툰베리는 자신의 사칭하거나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라고 속여서 정치권이나 언론사 등에 접근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주가 거액의 사기를 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우디 3대 국왕이었던 파이살 국왕의 딸인 롤로와 빈트 파이살 알 사우드 이 사우디아라비아 공주가 인도네시아 발리섬 부동산 구매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437억 원 상당의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이 공주의 법률팀이 지난해 5월 인도네시아 경찰에 인도네시아인 2명을 사기 혐의로 신고를 했는데요. 이 롤로아 공주가 발리섬의 토지 매입과 또 두 개 빌라를 건설하는 비용으로 2011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437억 원을 송금했지만 2018년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또 감정 결과 이들 빌라의 재산 가치가 부동산 업자들이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롤러 공주가 대금을 송금해서 직접 빌라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 부지와 건물 소유권이 여전히 부동산 업자들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발리섬의 또 다른 토지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고 대금만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경찰은 현재 피의자 한 명을 자카르타에서 체포하고 한 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20년형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저도 이 소식을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는데 태국의 한 닭고기 공장에서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입으로 이 닭뼈를 발라내는 동영상이 공개돼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29일 태국 유력 인터넷 매체인 카오소시 공개한 영상인데요. 이 태국 동북부 농카이주의 한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 정말 노동자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앉아가지고 입으로 생닭 발에서 뼈를 발라내는 충격적인 모습의 영상입니다. 네. 이 영상이 퍼지면서 이 논란이 커지자 이 지역의 보건 관계자들이 공장을 찾아갔는데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공장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예전에 팬티를 사용했는데 그렇게 뼈를 발라내면 모두 망가져서 아무도 이 팬티를 도구 이 도구를 사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효율적인 입으로 발라내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네, 지역 보건소의 한 치과 의사는 이렇게 입을 이용해서 생닭을 물어뜯는 행위는 잇몸 질환이라든지 충치, 헤르페스, 독감 등은 물론이고 침에 의해 호흡기와 소화기 계통에 박테리아를 전염시킬 수 있고 A형 간염, B형 간염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게다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가금류의 접촉이나 생고기 취식 자제 공고가 내려진 상황이란 걸 고려를 한다면 더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문제가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현재까지 뭐 별다른 법적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도구를 사용해라라고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태국산 닭발은 무뼈 닭발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 지금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닭발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주변에 많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 소식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